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입문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성적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도록 할 것인데요. 이 리스트를 그냥 성적 입력을 할때 우리가 파이썬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장 함수를 좀 설명 그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더하기 그다음에 나누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내장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또 간편하게 이것들을 프로그램할 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이썬엔 여러 가지 이제 내장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는 앞에서 배웠듯이 하나 이제 배열 형태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서 그것들을 원하는 값들을 인덱스 형태로 또 위치 정보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부터 70까지 저희가 저장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합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좀 길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 합을 한다고 하면 넘버스에 0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인덱스 값으로 0, 1, 2, 3, 4 해 가지고 가져와서 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포고문을 이용해가지고, 레인지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7까지, 레인지 7까지 해서 7번, 반복론으로 동작을 해서 sum으로 저희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 파이썬에서는요, 내장 함수가 있기 때문에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겁니다. sum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최댓값. 최댓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할 때 이것도 알고리즘 시험 같은 데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최댓값들을 구해서 그걸 출력해라. 그걸 섞여 있는 값 중에서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하는데 이 파이썬 쪽에서는요. 최댓값이라는 것을 바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맥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여기 두 개만 저희가 해가지고요.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시면요. 합은 280이고요. 최댓값은 70입니다. 정상적으로 맞죠?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90이라는 것을 주고, 이제 프린터를 하면은 합이 370이 되고, 그다음 최댓값이 이렇게 90으로, 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보만 보더라도 제대로, 골라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값, 그러면 최소 값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반대인 건 당연히 미니엄. 우리가 넘버스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리스트 값에서요. 그 다음에 프린트, 그 다음에, 숫자, 카운트. 이게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운트 값이라는 내장 함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카운트라는 내장 함수 아니고 랜이죠. 길이 값이죠. 그래서 길이를 재면은 여기에 대한 숫자 카운터를 또셀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라고 하는 함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길이 값을 측정을 하면은 이게 8개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8을 누르시면은 이제 370, 90, 10, 8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인데, 물론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학점 프로그램을 이 내장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입력을 할 거냐면요. 학생 수가 이제 한 5명 정도 너무나 많이 입력하면은 또 이제 어려워지기 좀 입력하기 귀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5명 정도만 좀 지정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리스트인 것이고요. 그 리스트는 우리가 빈 걸로 빈 걸로 이제 우리가 배열 형태인 게 리스트 형식이죠. 리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저장 그 지정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의 그러한 숫자는 우리가 5명 정도로 우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물론 이것을 꼭 지정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우선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고문으로 저희가 range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튜던트 값만큼 이게 5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한 이유는 뭐 앞에서 계속 여러분들 프로그램 지금 현재 입문 과정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뭐 바꾸셔도 됩니다. 5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위에다가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요것을 10으로 바꿨을 때는 요 변수를 여러 목적으로 아래서도 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변수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죠. 예, 스코어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인트로 그 다음에 성적을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은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가 성적을 입력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학생의 이름을 또 네임이라는 리스트로 값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뭐 홍길동의 성적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뭐 조정원의 성적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섯 명의 리스트 값을 여기다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그냥 다섯 명 우리 학생 수의 그냥 평균 값이나 그런 것들을 좀 구하고 싶어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정의된 값에다가 저희가 하나씩 더해야겠죠. 더하는 것은 리스트에서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입력했던 스코어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서 하나의 이 비어있던 이곳에다가 우리가 50, 뭐 60, 70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런 형태처럼 입력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똑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구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프린터를 해서 성적 평균을 나는 구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우리가 포고문에서 여기 아래다가 이제 썸이라고 해가지고 썸은 썸 플러스 해가지고 이 받아온 값을 이 스코어들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썸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다 하지 않고 썸이라는 함수로 이 스튜던트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여기죠?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값을 다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최종 점수가 이제 총합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걸 뭘로 이제, 나눠야만 되나요? 위에 카운트죠. 카운트했던 이제 이 길이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시면은 스튜던트의 리스트 값에 들어가 있는 만큼, 그러면은 다섯 개겠죠. 5죠. 그래서 5만큼 저희가 나눌 겁니다. 그러면은 합에서 현재 5명의 5를 나누면은 평균값이 나오겠죠. 당연히요. 평균값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린트 성적 최대 점수죠. 성적 최대 점수를 좀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max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student 그 다음에 리스트 값에 대해서 요 값에서 우리가 맥스 값을 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출력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4키를 누르시면은 성적 입력하겠죠? 그래서 90점, 80점, 뭐 70점, 99점, 80점. 이렇게 해서 입력을 이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엔터를 클릭하시면은 성적 평균은 83.8, 그 다음에 최대 점수는 99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성적 그 프로그램들을 좀더더어좀 고도화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학생의 그런 이름을 같이 아까처럼 리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같이 입력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학생마다 다시 학생 이름을 입력하기에 처음에 포고문 두 개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학생 이름을 입력하게 하고 각각의 과목마다 이제 성적들을 입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입력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학생들의 그런 학점들, 뭐 A학점, B학점 이렇게 입력을 할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입력하는 프로그램도 이런 형태로,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좀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파이썬의 내장 함수들을 이용해서 리스트하고 같이 한번 활용법을 살펴봤습니다.